얘를 도가뉴 항등실이라고 해요. 천박. 얘가 성립한대요. 얘를 증명하시오라는 거예요. M과 N에 아무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는 M은 주어졌다고 치고 M은 자연수로 임의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자고. 그러기 위해서 귀납법으로 증명할 거예요. 이것을 강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F의 얘는 M 더하기 1이잖아. 우변은 F의 M 빼기 1, F1. F의 M, F2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F의 M 빼기 1이고 F1이 뭐야? 1이잖아. F2가 1이니까 사라지면 이렇게 되니까 해가 성립하는 거잖아. 이게 뭐야?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죠. F1이 1, F2가 1. 됐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N이 뭐일 때? 보통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N이 K 이하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이걸 때 뭐가? F의 M 플러스 K가 F의 M 마이너스 1 FK 더하기 F의 M FK 플러스 1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의 M 플러스 K 플러스 1이 요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왜 이래 적냐? 나도 방향을 잃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적는 거예요. 뭐 F에 뭐라? K 자리에 K 더하기 1 넣는 거니까 M-1 FK 더하기 1 더하기 FM에 F에 K 더하기 2가 되지. 얘가 되는 걸 보이는 거라고요. 뭐를 이용하여? 이 가정과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를 이용하여.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 쪼개야 되나? F에 M 더하기 K 더하기 F에 M 더하기 K 빼기 1로 쪼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F에 M 더하기 K는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 쓰면 어떻게 돼? F에 M-1에 FK. FM에 F에 K 더하기 1이잖아요. 더하기. 여기는 얘는 K가 뭘때 성립하는 거야? K 빼기 1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 이하인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얘가 K 빼기 K 이하니까 성립하잖아요. 얘를 위에 식으로 넣으면 돼. F에 M 빼기 1. F에 그대로제. 여기 있는 K가 그대로 나오니까 K 빼기 1. 더하기 F에 앞에 거 M. F에 뭐요? 여기에다가 K에다가 1을 더한 거잖아, FK. 자, 요렇게 한 후에 잘 보세요. 요걸 만들어야 돼. F의 M-1은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FM-1, FM-1 있으니까 얘를 묶어낼까요? 그러면 F의 M-1의 갈로 FK, FK 빼기 1이니까 뭐야,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K 플러스 1이니까 더하면, K 빼기니까 F에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더하기. 그 다음은 얘를 볼까요? 얘는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FM이 묶여지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피보나치 수열에서 F에 K 플러스 2가 되니까 요게 성립하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 K 플러스 1이 요렇게 되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 m은 자연수 어떤 것도 다 되니까 임의의 mn에 대해서 다 성립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a에 대한 증명입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이 이러한 도가뉴 맞을 거야. 아마 항등식의 증명을 뭐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두개 합한 게 앞에 거는 빼고 뒤에는 그대로. 앞에 그대로 놔두면 뒤에 거를 더한 거의 곱과 같더라.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성질입니다.